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에 통신 문제가 생겼죠. 이번 패치가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야 영상을 업로드해요. 증상은 셀룰러로 연결 시 양호하던 통신 신호가 끊기거나 안테나가 줄어들고 5G 모드가 갑자기 LTE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로는 발생하지 않는 증상이 셀룰러일 때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패치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 이번 26.0.1 패치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던 건 밀리미터파 로직은 수정이 됐지만 섭6 로직은 변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세 가지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퀄컴의 X80 모뎀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퀄컴의 X80 모뎀이 탑재된 거 아세요? 갤럭시는 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AP가 탑재됐기 때문이에요. 모뎀 자체가 문제였다면 갤럭시도 문제가 생겼어야죠.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퀄컴이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문제라는 걸요. 첫 번째는 퀄컴 X80 칩셋의 안테나와 AI 문제. 두 번째는 한국의 5G 통신 주파수 문제. 세 번째는 애플 N1 칩셋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퀄컴 X80 칩셋은 전작인 X75에 비해 안테나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위성통신도 통합이 됐어요. 부품이 변경이 되면 항상 새롭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하나 더 늘었다고 단순히 통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검증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수월하게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AI 기능인데요. X80 모뎀에도 AI 텐서 가속기를 갖춘 5G AI 프로세서 Gen3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AI의 역할은 데이터 전송 속도, 지연, 서비스 품질, 커버리지, 위치 정확도, 발열, 전력 관리 등을 최적화해요. 그리고 폰을 사용자가 어떻게 지는지에 따라 안테나와 빔을 자동으로 바꿔서 신호가 가장 잘 통하게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듣기만 해도 아주 우수한 모뎀 같죠? 근데 AI라는 건 학습이 필요해요. 보통 북미권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한국이 이제 1차 주시국이죠. 게다가 이 최적화가 덜 된 AI가 애플의 iOS와 만나면 대한장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참 안 맞는 커플처럼 한쪽이 기분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또 반대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단 거죠. 우리 한국의 소비자는 이 커플이 사이좋게 지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X80의 60cc CA와 Gen3 AI를 위해 iOS가 새로운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코드가 아직 한국 N78TDD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의 5G 주파수 특징 때문이에요. 미국은 다층 5G 시스템으로 고역대인 밀리미터파, 중역대인 N41, 저역대인 N71로 나눠서 사용을 해요. 한국은 단일 시스템인 N78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선 한국의 5G 아키텍처인 NSA 모드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데 FDD와 TDD로 나눠줘요. FDD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동시에 서행하기 좋은 구조로 단순해요. TDD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일한 주파수로 시간을 나눠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동시성에서 어렵고 통신 타이밍에 민감해요. X80 모뎀 입장에선 LTE, FDD, N78, TDD 두 신호의 타이밍을 동기화하고 TDD와 FDD 간의 자동 모드로 전환시키면서 각 대역의 전력 균형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중대역인 TDD 중심이라 속도는 빠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은 LTE인 FDD와 5G인 TDD를 동시에 돌려야 해서 타이밍과 전환이 까다롭고 현재 아이폰 17의 X80은 미국식 패턴으로 튜닝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경험이 핑 스파이크, 업링크가 약한 실내에서 끊김이나 지연이 발생하고 5G와 LTE가 전환될 때 순간적으로 멈추는 현상, 배터리와 발열이 특정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튀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국내 대형 유튜버인 테크몽 채널에서 지적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애플 N1 칩셋이에요.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처음으로 자체 무선 칩셋인 N1이 탑재가 됐는데 이것마저 불안정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이 근거는 통신 문제가 eSIM을 사용하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iOS 자체가 지금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N1 칩셋을 탑재한 또 다른 아이폰인 에어 모델은 전혀 이런 이슈가 없거든요. 항상 패치를 통해서 버그를 잡는 게 애플이던 삼성이던 모든 제조사가 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제가 기억하는 애플은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제가 아이폰 17 프로는 초저함이 만든 타협이라고 했죠.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너무 쫓기는 게 체감이 돼요. 저의 생각이지만 이번 셀룰러 문제는 애플이 문제를 알고도 우선 iOS 26을 배포했을 거예요. 또 제 생각이지만 확실히 현재 애플은 엔지니어 팀보다 프로그램 매니저 팀의 입김이 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를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발생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상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식 트레이딩이나 게임을 하시는 분은 가급적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